언박싱을 해볼게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하울도 아니고 요즘에 정말 핫한 구하기 힘든 친구들로 제가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아이템들이 나올지 벌써 좀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핫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쫄쫄쫄 샤넬! 아니 이 제품은 정말 저는 이렇게 핫해질 줄 모르고 미리 샀어요. 나오자마자 예쁘네 하고서 샀거든요. 언박싱을 해볼게요. 짜잔.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짜잔! 샤식스입니다. 이 제품이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사실은 11월 25일에 샀어요. 190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때 나오자마자여서 그런지 그때는 인기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들 샷식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놓고 언박싱을 하려고 그냥 집에 넣어놨는데 다들 야 너는 왜 샷식스 안 사? 샷식스가 뭐야? 사진을 봤는데 요거 뭐예요? 나 그거 샀어! 이랬죠. 그때 화이트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버 앤 그레이 버전이 훨씬 예뻤어요. 겨울에도 신어도 어울릴 것 같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신어질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화이트 레이스로 바꿨을 때도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신을 수 있게 됐네요. 다음은 샤넬을 이어가서 또 다른 샤넬 목걸이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짜잔! 하트 목걸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핫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하트 반지까지 이렇게 구매를 한참 전에 했습니다. 이거 좀 가격이 사악했어요. 200만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지는 그래도 조금 저렴한 편이었는데 직구를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구매를 했는데 200만 원이 넘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땀이 많이 났습니다. 이 제품 귀여운 게 짜자잔 미니 거울이에요. 길이가 엄청 길어요. 좀 벌키한 니트 위에 꽂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길이로 내려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뮤뮤를 보여드릴게요. 이 외에 요즘 핫하니까. 근데 제가 산 지 좀 됐어요. 뮤뮤 니트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되게 조금 핏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은근 손이 안 가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입었어. 이렇게 레트로 감성? 유행이잖아요. 올드한 감성? 진짜 어렸을 때 아빠가 입던 디자인? 근데 이렇게 뮤뮤가 나와줬네요. 요거에 약간 미니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주면 정말 귀여운 코디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한 번도 안 입었다는 점. 캐시미어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비쌌어요. 200만원대였나? 요게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디자인인데 사이즈가 없어서 38로 그냥 산 것 같아요. 요거밖에 없어서. 뮤뮤에서 요것도 있었어. 되게 커요. 이번 니트들은 다 이렇게 박시다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컬러가 일단 너무 예뻐서 이거 입으면은 진짜 얼굴이 엄청 화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컬러 진짜 추천. 화이트 진, 블랙 진, 뭐 데님 다 잘 어울려서. 그래서 이런 라운드 티 위에다가도 입고 되게 캐주얼한 느낌보다 칼라 티에 입으면 조금 더 포멀하고 그냥 입었을 때도 어깨 쇄골도 살짝 보이면서 여리여리한 느낌? 연출할 수 있어서 잘 사고 잘 입고 정말 뽕을 못 빼고 있는 니트 중에 하나는 이 샤넬 니트예요. 이거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들대요. 근데 저는 바로 있었습니다. 셀러님이 구해주셔가지고 이건 조금 느슨하게 입으려고 조금 여유있게 샀거든요. 지니님은 이거 라이트 블루 색상으로 샀는데 브라운 앤 핑크 이 조화가 너무 예뻐서 전 이 컬러로 샀어요. 이 니트는 버튼이 진짜 예쁜데요. 이렇게 주얼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요거 진짜 너무 잘 샀어요. 다크미스 패딩? 너무 예뻐서 일단 그냥 이거는 클래식한 로고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크롭 디자인이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산 것 같습니다. 오! 진짜 힙해 보이죠? 여러분 진짜 가볍고 이게 시크릿이 뭐냐면 이렇게 접기도 된다고요. 대박이죠? 선비 가빈 패딩입니다. 짠짠짠짠짠. 너무 예쁘죠? 진짜 두꺼운 후디랑 취해줬을 때 진짜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캐주얼해 보이지만 스타일리시함까지. 또 제가 프라다 가서 요거를 사러 갔습니다. 요 제품을 저희가 보여줬는데 완전 귀여운 거예요. 가격도 진짜 좋았어요. 75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 너무너무 예뻐요. 그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냥 늘어뜨리는 이런 느낌? 이렇게도 연출 가능하고 이렇게도 귀엽게. 저는 이런 얇은 목도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밖에서 실내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냥 놔둬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하고 또 어디 들어갔다 목도리를 빼고 코트를 벗고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죠? 잘 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걸 사러 갔는데 다른 목도리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셨는데 짠짠! 여러분 너무 예쁘죠? 패딩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포켓이에요. 에어팟도 넣을 수 있고 너무 실용적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청키한 버전인데 세상에나 너무 귀여운 거 있죠? 너무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거는 불편해도 이렇게 코트 위에 해야지 예쁜 아이템이잖아요. 진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120 정도였어요. 자, 아우터 소개했으니까 아우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토템에서 이 무스탕을 샀어요. 짜자잔! 이거 지금 의미가 제일 많은 무스탕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따뜻합니다. 레깅스에다가 스커트 입어서 추울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따뜻해서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당연히 비싸죠. 비싼데 퀄리티에 비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토템은 그래도 300. 한국 사이트에서 사는 게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에쿠 매장을 어저께 가서 이 친구를 사왔는데요. 블레이저 자켓이고요. 짜잔! 올해는 좀 자켓이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마음에 드는 자켓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짜잔! 너무 예쁘죠? 일본 브랜드예요. 근데 일본이 되게 업사이클링? 옷을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이 제품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자켓입니다. 펄이랑 이런 비즈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튼튼하게 잘 박혀있더라고요. 안심하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 핏은 정말 좀 박시해요. 매시하면서도 뭔가 여성스러워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비닐이랑 이렇게 써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비싼데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너무 핏도 예쁘니까 이건 사가야겠다 싶어서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120만원이었어요. 너무 비싸죠? 그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살짝 빈티지 느낌이라 할머니 옷장에서 약간 빼온 그런 느낌도 나죠? 그래서 더 귀여워요, 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넘버링에서 산 브로치 악세사리를 보여드릴게요. 거의 매일 달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그냥 회색깔 자켓? 블랙 자켓? 블랙 코트에다가 딱 하면은 밋밋했던 그런 룩이 확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아나서 이거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트에 미쳐가지고 이 하트 반지도 샀습니다. 귀걸이도 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요것만 딱 해줘도 완성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에는 진짜 요즘에 핫한 발렌시아가랑 아디다스 컬러
안 살 수가 없죠. 짜자잔. 블루 쇼핑백에 주셨어요. 요건 진짜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 짜자잔. 지퍼 뿌리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이비예요. 실제로 보면 되게 살짝씩 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빈티지 느낌 나면서 그래서 저는 네이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핏이 저는 엑스트라 엑스트라 스몰로 구매를 했어요. 좀 오버핏하게 원래 많이 나오잖아요, 바지야. 그래서 근데 이번에 작은 핏으로 나온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산 거예요. 그래서 소매도 좀 짧고 기장도 좀 짧고 전체적으로 좀 작게 나왔어요. 이게 맨즈여서 그런지 저한테는 기장도 딱 좋아요. 근데 원래는 더 오버핏해서 이게 남아돌아야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딱 맞아요. 귀엽죠? 후드도 그렇게 크지 않고 여기저기 잘 입어질 것 같아요. 이런 쇼핏도 입으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요걸 사려고 한 건 아닌데 요것도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산 거고 사실은 하나 더 샀어요. 짜잔! 바지입니다! 이런 면 버전이 있고 요런 재질도 있는데 저는 요걸로 샀어요. 왜냐면 제 동생이 커튼 버전을 샀는데 먼지도 너무 많이 붙고 물도 다 늘어나고 좀 별로라는 거예요. 그건 더 배기한 버전인데 요거는 남자들이 입었을 때 크롭 버전으로 나온 버전인데 저한테는 핏이 너무 딱이었어요. 제가 키가 163인데 내려입으니까 밑에도 살짝 올려서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다 해서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게 마지막에 와주셨어요. 자 그러면 당 떨어지는데 이거 먹어야겠다. 요즘에 핫한 모자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건 좀 오래됐어요. 직후로 구매했어요. 저는 아이보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 샀고 짜잔! 유희라는 브랜드인데 저 요즘에 매일 이것만 써요. 일단 따뜻하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일단 특이하잖아요. 겨울 아우터들 다 칙칙하니까 이런 걸로 포인트 주면 확실히 스타일이 살더라고요. 이 모자에 이런 거를 또 하려고 샀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머 너무 귀여워. 버섯 부츠입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이 제품을 저는 보고서 완전 반했어요. 부츠들이 진짜 비싸거든요. 이 제품은 보통 괜찮은 거야. 65만원인가? 그래서 바로 겟을 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짜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이런 비니나 버킷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걸 포인트로 딱 해주면은 갑자기 모자가 샤넬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친구를 만나볼 건데요. 제니님이 매셔서 화제가 됐던 페이던트 버전은 못 구했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제가 구했는데 저는 이게 더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여러분 아시죠? 제니 백팩 짜자잔. 제가 사실은 이제 나연이가 이 페이던트 버전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살 수 있으면은 사는데 사실은 막 엄청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그 제니가 들어도 너무 커 보이고 이게 진짜 좀 크거든요. 근데 페이던트는 반짝거려서 그런지 더 커 보여요. 저희 셀러님이 구하실 수 있으면 나연이한테 주겠는데 근데 요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연이한테 추천을 했는데 나연이가 또 다른 트위드를 구매를 했다고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내가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비교적 너무 저렴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거의 클래식은 1,000만 원 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 친구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예쁜데 640입니다. 대박이죠? 아니 대박이야. 어머 너무 예쁘죠? 그럼 이렇게 들어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들어도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클래식 같은 거 사는 것보다 이런 게 시즌백을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여기에 진짜 수납이 여기 앞에도 포켓이 있고 이렇게 넓습니다. 이 슈즈 둘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치진 않아요. 뭐 하는 거야, 그치? 가방 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수납이 좋고 너무 가벼워요. 이거 스티커 뗄까요? 뗐습니다. 러기지 택 너무 귀여워요. 이거 핸들 위에도 샤넬 로고가 박혀져 있고요. 이렇게 체인 살짝 있다가 가죽 스트랩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길이 조절도 가능해요. 트위드 완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핫하고 인기 많은 아이템들 하울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안 하죠?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성할게요. 더 자주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을 읽으면 더 힘이 나거든요.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